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안에서 발견되는 돗벌레는 행운을 가져준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잡충들을 잡아먹어 주잖아요. 근데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돗벌레는 정말 이제 거의 20cm까지 되는 굉장히 대형의 그림아라고 합니다. 이 대형 돗벌레를 오늘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곳에 가면 운 좋으면 코코넛 크랩까지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그런 개코 종류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락이랑 한번 네 번째 데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네 번째 투어예요. 이게 뭐예요? 우와 랜드크랩이다. 랜드크랩이죠. 와 이름 뭘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꽤 크게 보세요 부리님. 그니까 말도 안 돼. 오키나와 산 랜드크랩. 와 이거 물리면 너무 끔찍하다. 오 하지마. 가는 도중에 그냥 바로 발견해버리네. 방생해 주시죠. 방생할까요? 네. 저희는 방생하고 이제 목적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이모. 우와 진짜. 자 여러분들 드디어 코코넛 크랩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코넛 크랩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을 거거든요. 우와 달팽이 이쁘다. 우와 달팽이 이뻐요. 추억의 소라게. 이거 문방구 소라게 아니죠 이거는? 문방구 소라게요? 이거 문방구 소라게요 이게 다? 진짜 저 어렸을 때 문방구 소라게 정말 많이 길렀었고 심지어 그걸로 이제 따먹기도 했었어요. 달리기 시합 해가지고요. 체형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잘 달려요. 네, 얘는 실제로 잡식성이고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친구 찾아야죠. 빨리 올라갑시다. 우와 얘 크다. 얘는 엄청 큰데요? 근데 안 도망가 얘가. 야, 우와 얘 진짜 크다. 뭐야? 우와 이쁘다. 귀여워. 귀엽다 이거. 네, 이런 애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하잖아요. 맞아요. 네, 부산에. 별로 안 빨라. 여러분들, 여기 되게 음산하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다. 그리고 오키나와 보면은 약간 뭘 기원하는 그런 사원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좀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는 코코넛 크랩이랑 대왕 그리마. 일명 돈벌레가 엄청 큰 돈벌레가 있다라는 사실 한번 열심히 찾아볼 겁니다요. 만약에 찾으면 맨손으로 바로 잡아버린다. 오 개봉 개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오키나와의 천연기념물.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근데 와 레오파드 개코의 좀 얇고 좀 매서운 생김새.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꼬리가 이게 잘렸다 자란 것 같아요. 리젠테일 누가 했네. 누구니? 누구야? 누가 천연기념물 건드렸어? 너야? 너 동지. 야 너야. 야 찌질고. 여러분 이게 약간 저온종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 여기가 조금 시원한가 봐요 딴 데보다는. 여기가 좀 북쪽이어가지고 오키나와에. 네. 조금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인다. 매섭구만. 안 도망가는 이유는 사람들 이제 천연기념물이라 안 만져서 그런가 봐요. 대왕 그리마. 잠깐만. 손을 잡아요.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기다리면 안 돼. 잡아야 돼요? 제가 잡을게요. 어디세요?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디 갔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우와 진짜 이만하다. 너무 커. 아,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파악했어. 그냥 근데, 파악해버렸어. 잠깐만 근데 이게 진짜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이 그리마가 엄청 많진 않대요. 그냥 빨리 잡으면 되는 거구만. 나는 좀 여유 좀 두고 잡으려 했더니 얘네가 그냥 빨리빨리 가네. 아 여기 동양 달팽이가 있네 여기도. 와 신기하다. 어떻게 오자마자 케이브 개코에다가 돈벌레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네. 근데 실제로 이제 코코넛 크랩은 여러분들 발이 이제 갈고리 형식으로 굉장히 날카로워서 나무를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이런 절벽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로도 다 봐줘야 돼요. 와 근데 얘네 진짜 이쁘다. 소라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방구 소라게가 다시 부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네 키우는 방식도 쉽고
많은 분들이 추억에 돋으면서 많은 생물 입양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나무 되게 이쁘다. 우와, 약간 아마존 느낌도 든다. 잠깐만. 잡았어. 오, 야, 잠깐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잠깐만요. 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 따가워. 우리 몽지를 그냥 꺼내세요. 제가 막고 있을게요. 와. 오케이. 다리 밑에 숨었다. 와, 잠시만. 잡을 수 있어요? 따가워요. 어디가 따가워요? 얘 발 자체가 따가워. 여러분들, 오키나와 돈벌레입니다. 와,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집에서 발견돼서 그 차충 먹어주니까 가만히 토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이 일명 말하는 그 돈벌레 크기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얼굴은 약간 귀뚜라미 닮았네. 와, 징그럽네. 그림아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몇 종이 있대요. 오, 저기 박각시 있다. 벌새라고 착각하는 그 박각시. 와, 진짜 크네. 누를까요? 아니, 이거 이게 뭐예요? 다 뒷다리 길이에요? 뭐야? 와, 진짜. 와, 우리 라기가 먹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관찰은 나중에. 그림아가 여러분들 자연에 거의 스물 몇 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돈벌레는 집에서 뭐 날벌레라든지 뭐 잡벌레들을 먹어주는 익충이에요. 익충. 충이라고 하기는 익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입니다. 절지동물. 그런 그림아가 좀 크니까 좀 징그럽긴 하네. 약간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그렇죠. 아따, 진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정말 신비롭구만. 고! 그림아! 그림아! 또 잡았어? 잡아. 이건 내가 잡아볼게요. 네. 잠깐만. 자, 불이 잡는답니다. 잡을게요. 잡아! 아하! 재밌다! 맛있겠다! 이야! 아이, 얘도 크다. 진짜 크네. 우와! 근데 얼굴이 그냥 메뚜기 같네요. 약간 사막, 아니 그 뱀잠자리나 막 요런 애들의 얼굴이랑 좀 비슷해요. 얼굴은 귀엽게 생겼어요. 우와, 미쳤다 진짜. 사이즈 봐봐요 진짜. 오, 귀엽네. 오, 근데 계속 보면 뭐 엄청 징그럽진 않아요. 얼굴은 다리 때문에 좀 징그러워 보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통통해. 형 맞아. 오오오오오. 아, 착각하지 마. 물리겠다. 어, 물릴 뻔했어. 진짜 물릴 뻔했어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네, 그냥 확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네, 엄청 빨랐죠. 오와, 얘도 여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커? 나 눕고 확 뺄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잘 좀 잡아줘요. 얘가 더 커. 그러니까 걔가 더 커요 지금. 하나, 둘, 셋. 나 무서워요. 여기 확 넣어봐요. 털어. 아! 뭐 있어? 얘 개코. 잠깐만. 나 맨손이야. 밟아. 여러분, 저 웬만하면 맨손으로 잡거든요. 어, 그래 눌러요. 살짝만 눌러. 눌렀어. 오케이. 내 봉투 내가 잡을게. 넣어주세요. 이제 그만 잡을까요? 돈벌레? 어, 세 마리면 충분하죠. 세 마리면 충분하죠. 이제 코코넛 크랩 찾으러 가자. 이야. 이 얼굴 보세요. 계속 보면은 얼굴 자체는 그렇게 막 징그럽지 않고 좀 귀여워요. 다리가 징그러워서 그렇지. 다리 다 잘라서 먹을게요. 넣을까요? 잠깐 심호흡 좀 하고. 여러분, 그림아 노다지네. 여기 좀 벌려주고. 됐어요? 이렇게 던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근데 여기서 돈벌레 보고 집에서 보면 진짜 새끼 같을 것 같아. 이제는 베리 소 큐트 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안 올라가도 다 있을 텐데. 코코넛 크림 어딨니? 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사람 배꼽 모양이라고 해서 제주 배꼽 털, 모순, 뭐 달팽이 이런 게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키나와에도 있네.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현종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있겠죠? 락이 물 줄까? 어, 물 줘. 내가 퍼스트인 거 알지? 오케이, 먼저 먹어. 아, 에이, 아니, 불이 형 먼저 먹어. 그래?
잠깐. 네, 잠글 때도 한 소식. 잠가죠. 상표 안 보이게 찍어라. 피피엘 되거든. 아, 이거 그거예요. 뭐예요? 바퀴벌레예요. 아, 진짜 공벌레 같아요. 어, 어, 어. 바퀴벌레인데 공벌레처럼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등각이 있는데 신기하네. 어, 실제로 감아요. 저 어? 뭐야? 뭐예요? 저거 코가이빈 아니에요? 뭐야? 뭐야? 네, 장갑 끼셨으니까. 오오오. 달팽이 종류인가 봐. 아, 그런가 보다. 우와 우와 우와. 아, 코가이빈 맞아. 아, 코가이빈 맞네. 우와 우와. 좀 봐. 이게 육지 플라나리아라고 해가지고 코우가이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머리가, 머리방패가 신기하네. 와, 나 처음 봐. 그리고 난 사실 여기 있는 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게 뭐야? 저게 뭔데요? 오, 빈대네. 아이씨. 안 돼, 안 돼. 빈대 종, 빈대처럼 생겼어요. 피빨려, 피빨려. 진짜로. 모양새가. 왠지 코코넛 크랩 여기 있을 것 같다. 와, 여기 진짜 근데 좀 위험하다. 아! 왜요? 그리고 이런 데 사와가니가 살아요. 내가 찾아줄게. 진짜 있을 거야. 이건 딱 보면 본능상 알 수 있어. 아, 진짜로? 100만 유튜버가 되면. 어, 역시! 봐봐. 무슨 엄브르!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락이랑 똑같아. 130만이야. 그래. 역시. 우리 합치면 272만이야. 274만이야. 우린 하나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걔는 나주개로 정식 명칭이 붙여졌는데 실제로 나주에 살아서 그렇고요. 원래는 비단개라고 붙여져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에 있는 사와가니랑 거의 흡사해서 이게 사와가니가 유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았는데 어, 미안해요. 물이 끊겼네. 내년에 보는 걸로. 아, 아쉽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진짜 있을 건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긴 야자수가 없잖아요. 야자수가 없는데 열매를 뭐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코코넛 크랩. 코코넛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잠깐. 알았어, 락이 조용해. 조용히 좀 해. 그림화가 엄청 커.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참을 수가 없는데. 어, 친구들이 생물 유튜버란. 와, 진짜 크기 저렇게 크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생물 자원을 그냥 두어야겠어.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는 코코넛 크랩인데 코코넛 크랩 잡으면 이것저것 정보 드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보면 상순이 나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이 오키나와 산 바로 이제 오키나와 애사슴벌레, 오키나와 톱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곤충샵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디스밀리스 톱사슴벌레가 있더라고요. 오키나와 산지. 아, 좀 보고 싶다 자연에서. 그 일본 영상 보면은 채집하는 거 보면 되게 정적이면서 진짜 뭔가 동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탐험적인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보이는 영상도 그래요. 아, 그런가? 엄청 좋은 칭찬 아니에요? 미안. 대답 너무 늦어. 트림 못 받았겠어. 고마워. 새끼 야자.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주도 맞죠? 공항 나오면 바로 있잖아요. 아, 이거. 아, 맞네, 맞네. 이거 이름 뭐죠, 여러분들? 브로멜리아? 아니요, 브로멜리아 야자나무인가요? 상수렴 야자나. 아는 나무 이름 다 나오는구만. 우리 화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전 평화주의자라서 안 싸워요. 오늘 봅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버머리어치라고 한국에서도 일부 섬에서 발견된 그 여치이기도 한데, 잡아볼게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가리지 마, 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화낸. 나 예민해, 곤충 잡을 때는. 하나, 둘, 셋. 아! 놓쳤지? 야, 그래. 내가 너 엄마 계속 때리려고 그랬어. 아, 이게 버머리어치라고 있는데, 제가 우선 찍었어요. 갈게요. 아, 근데 한국에서 발견 사례가 있는데 정말 귀한 개체예요. 여기 지금 본 것도 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귀한 개체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게, 아니 본 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지. 그 말이에요. 저희 지금 대단한 겁니다. 전국에 했습니다. 부동의 생물 방울토마토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방울토마토인데? 진짜네. 뭐야, 찐이네.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요. 너 위험할 것 같아. 개 신기하다.
야생인가봐요 이거.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여기 제 생각에는 나무를 보면서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는데 찾아가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제로 하우스 게코도 서식을 하지만 일본에는 그 재패니스 모어닝 게코도 살아가거든요. 근데 모어닝 게코가 혼자서 산란하는 처녀 생식하는 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투명하고 이쁜데 나중에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데 있을까? 오, 진짜 랜드크랩. 아, 근데 저런 애들이 케이브 게코 잡아먹을까봐 쟤네가 세거든요. 육지개가 생각보다 정말 민첩하고 사냥을 잘하거든요. 와, 이런데 뭐가 있을 텐데. 코코넛 크랩아 어딨니? 도둑개다. 도둑개 여기 처음 봐요. 우와, 얘 엄청 굵어요. 우와, 도둑개 맞아요? 응. 우와,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근데 나와봐. 거의 여기서 얼굴만 볼게. 풀어놓고 해를 주라는 느낌이요. 오, 오, 오 맞네, 도둑개. 네. 근데 얘는 색이 붉네, 우리나라 도둑개랑 다르게. 네, 엄청 커요. 우와, 오, 야, 멋있게 이제 나오는구나, 너 그냥 포기하고. 반갑다. 아, 여러분들 하산을 했는데 코코넛 크랩은 주변에 찾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돈벌레랑 케이브 게코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케이브 게코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앤더슨 유트라고 해서 그 친구도 여기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아무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러 왔다가 막 잡아서 막 사진 찍고 올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와, 여러분들 집에 와서 우리 라기가 괴마카세 한다 해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진짜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CG 아니고 현실인데 와 진짜 크다. 요 친구 먹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구경해야겠다. 지금은 냉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얘가 대략적으로 쫙 피면 한 20cm 될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신기합니다. 세상은 넓고 샘물은 많다. 지금 썸네일 촬영 끝났고요. 우리 락이 이제 합니다. 빵님 근데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이걸 어떻게 먹지? 보통은 이제 한번 삶고 그 다음에 튀겨서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링돈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크리마 먹고 이제 나가는 게임. 어땠어 락이 크리마? 일단 샌드위치로 먹고 그냥 하나 먹었거든요. 두 마리 샌드위치 넣고 샌드위치 넣었을 때는 식감이 바삭바삭 거려가지고 그냥 컴프러스트 넣은 샌드위치 오히려 괜찮았어. 맛있었다고? 괜찮았어. 그거 괜찮았어. 샌드위치 맛이 세니까. 근데 생으로 하나 먹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바싹 튀겼는데 보통 바싹 튀기면은 아자자작하고 깨져야 되잖아요 튀김이. 입에 딱 씹을 때 찌익.